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8월 30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달도 또 금방 가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간 자체가 뭐 8월 달 조금 아유 좀 덥다 하더니 또뭐 오늘 또 비가 오면서 또 선선해지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사실 시장도 사실 8월 달은 좋지 않은 시장이 좀 많이 펼쳐졌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들 정리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8월 달이 안 좋았던 만큼 또 9월 달에는 올라갈 수 있는 폭이 그만큼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8월 달에 결과가 좋지 못했던 분들이 많이 계신다면 9월 달에는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여러분들께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을 놓지 마시고 항상 긍정적인 사고로 주식을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알려드릴 말씀부터 드리면, 구독하기 안 하신 분들 많이 해주십시오. 아직까지 영상을 보시고 영상만 보시고 구독하기 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꼭 구독하기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자,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내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좀더 빠른 정보, 좀더질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경제TV에 월화 수요일날 이상로의 육감투자라는 방송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후 1시 50분입니다. 내용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많이 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시면 더욱더 힘이 날것 같습니다. 또 좋은 얘기 또 많이 좋은 의견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매번 강연회도 진행을 하는데 9월 달에도 또 강연회를 뭐 최대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번 해보겠고요. 안 하더라도 뭐 10월 달에는 할수 있도록 최대한 여러분들과 많이 만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장을 오늘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중국 증시가 오늘 0.16% 하락했고 니케이가 1.19% 상승했어요. 환율이 1208원 56전에 기록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오늘 조금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금리. 우리나라 금리가 다시 한번 더 기준금리를 1.50%로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한 변화는 없었다. 그렇게 볼수 있겠고. 다만 우리가 오늘 이제 금리에 대해서 발표를 8월 30일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할수 있는 것이 또 10월 17일이거든요. 10월 17일. 이때는 금리 인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의 개인적인 희망이기도 하고. 뭐전 세계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뭔가에 대한 기대감, 경기 부양 정책 또는 통화량에 대한 조절로 시장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금리 인상을 하고 돈에 대한 가치를 올려버렸을 때는 증시를 지금 사실 올리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불황이 지금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돈을 찍어내서라도 증시를 조금 올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8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면 더욱더 좋았겠지만, 아시겠다시피 금융계 종사자들이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예, 7월 달에도 금리 인하를 했는데 8월 달에 또다시 금리 인하를 한다면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 충격 여파가 상당하고 언론에 대한 반감도 있을 거라고 조금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0월 달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열어놓으면서 눈치를 조금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을 봤을 때 10월 달에는, 늦어도 10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맞다. 11월 달로 넘어가 버리면 글쎄요, 상당히 힘들어진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제가 요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과의 관계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역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랐다라는 영상으로도 말씀을 한번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는 상당한 무역에 대해서 겹치는 부분이 많죠. 우리가 뭐랄까요, 뭐 전기전자 업종 또는 자동차 업종 이런 산업의 근간이 되는, 그 나라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의 주력 산업이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거기에서 보시더라도 실질적으로 원화가 약세였을 때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3년도까지 이때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이런 자동차 업종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좋았었다면 지금 또 마찬가지거든요. 엔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일본 증시가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나게 올랐어요. 한번 같이 보시면, 해외 증시 볼게요. 여기에서 니케이를 조금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니케이죠? 월봉 보면. 자, 어때요? 2012년 후반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세를 내기 시작하는데, 여기 언제는 2012년 11월. 그러니까 환율이, 뭐랄까요, 이제 자동차 업종 또는 그런 반도체 업종에 유리한,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인 약세로 진입을 했을 때, 일본의 증시는 그때부터 치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자,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도 다시 한 번 더 벌어질 수 있다. 결국에는 환율을 보더라도 지금까지 뭐 엔화에 대한 약세의 기조가 상당 부분 나타났었다면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역전이 되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본은 엄청난 엔화를 찍어냈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엔화를 찍기에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이에요. 그에 따른 부채를 감당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그전에는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금리 동결을 해 왔었거든요. 지금 여기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금리 인하를 한 적이 지금 2016년 6월 달이 마지막이었고, 요번에 한번 또 금리 인하를 했던 거였고 7월 달에, 한 2017년 11월 달, 2018년 11월 달 금리 인상을 오히려 했습니다. 미국에 맞춰서 가줬다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원화에 대한 약세 기조가 좀 더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 자체가, 이게 달러 기준인데요, 엔화는 여기 그대로 있더라도 원화가 다시 한번 약세 기조로 넘어가 준다면 이제 여기에 대한 골든크로스가 이제 발생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가격적인 경쟁력을 볼 때도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소니에 더욱더 유리한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현대차가 도요타보다도 좋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우리가 지금은 바로 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의 이런 다음 달에 그 10월 달에 금리 인하는 해줘야지만 이게 역전이 되면서 우리가 좀 더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아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금리 인하를 안 한다, 안 하면 문제가 좀 있죠. 안 하면 뭐 일본의 유리한 게임을 굳이 우리가 해줄 필요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제 얘기를 꼭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 한 잔 마실게요. 자, 그럼 1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 그럼 오늘 근데 중국 증시는 안 올랐어요. 왜 안 올랐느냐? 일단 간밤에 아시다시피 중국과 미국에 대한 대화 협상에 대한 재개 기대감이 있었는데 미국이 또다시 또 폭탄 한 개 살짝 던집니다. 뭐냐면 화웨이에 대해서 미국이 조사를 한다. 아, 미국 이 새끼들도 웃겨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에 대한 방향성을 시장이 못 잡도록 하는 그런 움직임이죠.
간밤에 또 미국 증시가 반등 나왔던 것도 바로 이 미중 무역 협상 때문에 반등이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다시 한번더 좋은 분위기 연출을 할것 같이 하더니 협상을 또 앞두고 또 다시 한번더 하위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 우리나라 증시나 아시아 증시, 일본 증시 왜 올랐느냐? 왜 올랐어요? 결국에는 미국 때문에 올랐습니다. 미국과 중국 때문에 올랐어요. 전 세계 증시가 미국과 중국 때문에 올랐습니다. 협상한다며, 협상 재개한다며 이걸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하위를 조사한다. 그냥 중국 증시 오늘 소폭 빠져버렸죠. 오늘 밤에 미국 증시 올라갈 수 있느냐? 한번 지켜봐야겠죠. 지켜봐야 됩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면 미국 증시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이게 미국 증시, 다우 증시인데요. 중요한 포인트가 25,600포인트. 일단 여기 이 자리가 지금 주봉상에서 1, 2, 3 찍었어요. 4. 그리고 지금 반등이 조금 올랐는데, 자, 고가 권역에 또잘 보셔야 됩니다. 요걸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 요네 봉만 조금 떼서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요 봉이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빠졌다가 올려서 이렇게 이제 마감이 되는 게첫 봉. 그러니까 두 번째 봉이 개발락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막고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봉, 그죠? 그 다음 봉이 갭 상승으로 출발해가지고 장중 올랐다가 다시 한번 더 빠졌다가 저가를 조금 높이면서 이렇게 끝나는 봉, 그죠? 그 다음 봉이 갭 상승을 붙여가지고 여기서 빠졌다가 지금 다시 한번 더 올렸다가 요렇게 마감하는 봉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여기 하루 이틀, 3일, 4일 동안 고가에 대한 저항도 지금 현재 존재하는 거죠. 요런 선 지금 전조를 하는 거고 요렇게. 요렇게. 그러니까 저가에 대해서 지금 저가 같은 경우에도 요렇게 여기 요런 선이 지금 현재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지지도 있지만 고가에 있는 이 부분은 저항이 됩니다. 지지와 저항 안에 갇혀져 있는 이런 움직임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봤을 때 그럼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긍정적으로는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고가에 있던 요 자리를 일봉으로 본다면 여기 요 26,100포인트를 넘겼을 때 26,100포인트를 넘어갔을 때 또다시 빠져버렸고 넘겼다가 빠졌고 넘겼다가 빠졌거든요. 이번에 또다시 한번 넘겼습니다. 이대로 올라갈 수 있느냐? 한번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차라리 고가를 한번 넘어서 26,500 이상으로 넘어간다면 아 넘어가는구나 할수 있지만 지금은 여기에서도 일봉을 보더라도 이렇게 또다시 갇혀져 버리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 이번에 뚫지 못하면 오히려 밑으로도 뚫릴 수 있는 가격대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어떤 결정을 할지에 따라서 지수는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주식이라는 게 유동적인 거잖아요. 결국 흐르는 물과 똑같은 건데 지금은 물길을 올리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한다고 했죠. 또다시 협상이 결렬돼 버린다. 그러면 하단이 열려버리는 거죠. 오히려. 지금까지 결정을 하지 못하면서 잡아줬던 하단을 잡아줬던 이런 25,600에 대한 포인트가 무너져 버리면서 그 밑에 이런 자리까지 열려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가 권역 자체도 마찬가지로 협상이 시작이 된다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 하단 같은 경우에도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감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이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냥 수급에 의해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말에 의해서 이슈에 의해서 제한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고 있다. 요 정도로만 우리가 규정 짓는 것이 가장 알맞은 판단 아닌가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볼게요. 자, 2번. 자, 컴백 외국인. 바닥에서의 움직임. 시장을 한 번씩 보다 보면, 조금은 너무 안 좋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어제 2번이 뭐였냐면,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제가 적어 놨었어요. 어제 유튜브에. 그만큼 이제 지금 현재는 바닥, 어디가 바닥이 형성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정도에서 바닥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차트를 볼게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포인트, 고가 권역이 요 포인트라고 했죠. 요렇게, 요 포인트. 그러니까 1950포인트에서 1945포인트를 오늘 갭으로 넘겨버렸거든요. 갭으로 넘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양봉을 한번 형성시켜버렸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또 고가권역 요걸로 여기 나올 것 같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고가권역도 또다시 닫혀져 있는 자리입니다. 요 봉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색깔이 자 요렇게 좀 더 선명하죠. 요게 요렇게 돼 있고 그 밑에 자리가 요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1947포인트를 돌파를 해서 올라왔느냐? 아니죠. 갭을 때려버렸어요. 뚫지는 못했어요. 근데 고가권역 요 자리가 또 1968포인트가 맞고 빠진 자리거든요. 그럼 오늘 거래량이 실렸다면 뭔가 돌파에 대한 부분이길 또 알 수 있지만 또 거래량이 또 실린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여기서도 갇혀져 있는 여기 이 봉 안에서 갇혀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오히려 하단 자체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하단을 열어놓고 이런 자리 1910포인트까지 또 열려있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단도 갇혀있지만 하단도 또 갇혀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와 똑같은 겁니다. 미국 증시도 뭔가에 대한 변화가 트럼프에 대한 결정으로 이게 넘어갈 수 있을지 못 넘어갈지가 정해지는 것처럼 우리나라 시장도 상단도 갖춰져 있고 하단도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내일도 또 이 상승을 같이 올릴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오늘 시장의 분위기 한번 어떻습니까? 오늘 정말 많은 종목군들이 올랐고 기분도 좋구나. 와, 이때 나도 참여를 해서 내일 또 달려가는 시장이 올라타 봐야지. 그게 또 아닐 수 있거든요. 왜냐, 뚫은 거는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갇혀져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것이 뭔가에 대한, 뭐랄까, 이제, 방향 자체가 결정이 되면 상당히 우리가 베팅하기가 쉽지만, 지금은 바닥이 어디쯤이 될까? 여기 부근이 바닥일 텐데 어딘지는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은 여기서 풀 배팅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현금을 일정 부분 보유하면서 시장을 조금 바라봐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자 같이 볼게요.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2200억 그죠? 오늘 기관도 양매수 얼마에 붙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가 조금 들어왔어요. 어제는 상당 매도세가 들어왔지만 또 매수세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었고 여기에서 우리가 연기금이 꾸준한 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좀 더 포인트가 올라가면 매도세가 또다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에서 계속적으로 매집을 해야 하잖아요. 차익 매물 차익에 대한 욕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판단하면서 지수에 대해서 오늘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무작정 이게 올라간다. 그렇게 보는 건 힘들다. 어차피 또 8월 30일 말고 또 9월 1일부터는 서로가 또 관세를 부과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뭐 이걸 관세를 잠정적으로 연기할 것인지에 대한 결과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언론에서 이쪽만 바라고 이쪽만 협상 재개했다. 하지만 9월 1일 날은 정작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던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봐라 하지만 이쪽도 한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지금은 일정 부분에 대한 시장에 대한 양방향을 조금 열어놓고 볼 필요가 있다. 자, 그 3번 더 보겠습니다. 반도체 가격 하락 중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호재. 지금 DRAM 같은 경우에 우리 뭐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죠.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이두개 중에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인텔, 뭐 마이크론, 그리고 뭐 SK하이닉스 이런 업체들이 상위 6개가 거의 전 세계 점유율의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엄청나죠? 이런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DRAM이라고 흔히들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가격이 하락이 이제 중단이 됐고, 다시 한번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왔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에 대한 반등이 상당 부분 나타났는데, 주가추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볼게요. 자, 삼성전자 중요한 가격이 얼마라 했어요? 제가 43,500원 딱 여기 선을 긋고 요 자리 밑으로는 어제 방송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빠지면 고맙다고 사면 된다. 맞죠? 빠지면 들이대라.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줘야 된다. 그죠? 오늘 그냥 반등 딱 나와버리죠. 자,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는 얼마였어요? SK하이닉스는 71,000, 72,000원이죠. 요 자리 밑으로 어떻게 됩니까? 요 자리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들이대야 된다 했죠. 쉽게 빠질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빠져버리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지수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만큼 지금은 전기전자가 아니면 시장을 버티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 정책도 전기전자 위주로 지금 정부 정책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방은 어느 정도 드러나 있다고 봐야 돼요. 오히려 비성적인 하락이 나타났을 때는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거죠. 기업에 대한 가치는 그대로인데 시장에 의해서 비성적인 하락이 나오는 거죠. 그때는 좀더 강하게 우리가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됩니다. 지금도 시장을 보시면, 자, 왜 제가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가 움직일 수 있다고 했어요? 결국에는 고가 권역 자체를 넘어가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아무도 이익 실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익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더 큰 상승을 보일 수 있고 하방은 어느 정도는 지지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강연회를 가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자, 제가 잠깐만 짤막하게 강연회 가서 보여드리는 거를 이렇게 잠깐만 좀 틀어드리면, 자, 차트 요거를 잠깐 볼게요. 자, 요게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삼성전자에 대한 차트도 이렇게, 어때요? 고가 권역이 닫혀져 있는 상황에서 주가는 이렇게 280만 원까지 상승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 자체를 우리가 삼성전자 차트를 방금 봤던 화면 어디냐. 요 구간입니다. 방금 봤던 화면이에요. 우리가 엄청 어지럽게 보이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기준이 이런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매집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하방이 어느 정도는 이런 식으로 다져지고 주가를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지를 한번 받고 다시 한번 더 시세를 내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삼성전자가 최근에도 여기서 뒤에 나오는 것도 어때요? 움직이지만, 자, 어때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요 자리들, 요 구간도 결국엔 닫혀져 있는 구간이라고 봐야 돼요. 그럼 다시 한번더이 36,850원까지 내려올 것이냐? 내려올 수도 있지. 내려오면 그게 기회라니까요? 사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도 43,500 밑으로는 사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 빠져서 만약에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왔다, 그럼 사줘야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한번 베팅해줘야 돼. 마음을 좀더 크게 써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여기에서 손해를 보면 천만, 이천만 깨지겠죠. 1억 투입했는데 10% 마이너스, 아, 천만 날라갔다. 2천만 날라, 3천만 날라갔다. 아. 자동차 한대값 날라갔다. 하지만 외국인 입장 생각해줘야 돼. 고가 권역에서 지금 매집이 분명히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서 빠지면 빠질수록 손실은 어떻게 되냐? 100억, 200억, 300억 이런 단위예요. 우리랑 단위가 달라요. 우리는 몇 천만은, 천만, 이천만 날라가는데 얘네들은 몇억 단위가 지금 날라가는 상황이라. 그럼 내가 쫄리겠으면 얘네들이 쫄리겠어요. 누가 불리한 게임이에요? 우리는 나오면, 아휴, 그 어쩔 수 없지. 아, 너무 짜증나죠. 하지만 나올 수라도 있잖아요. 그 얘네들은 그렇게 해서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세력 입장에 생각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세력 입장에서. 얘네들이 의도를 파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의 삼성전자는 매집이 이루어져 있다. 매집이. 그래서 하단이 어느 정도는 지지가 될 것이다. 이럴 때는 좀더 과감하게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하방은 어느 정도 조금 이 부분에서 하방이 결정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큰 팍팍 이런 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결국 삼성전자가 빠져봤자 결국엔 요 얘들이 여기에서부터 많이 빠져봤자 이 자리 밑으로 못 깹니다, 사실. 그러면 얘네들이 폭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수에 대한 폭도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 지수가 여기서 크게 빠지더라도 절대 그 하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다지고 다시 넘어가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강연의 자료를 갑자기 좀 띄워서 보여드린다고, 그거는 꼭 기억을 좀 하세요. 자, 4번. 오늘 시장이 전반적인 다 반등이 나왔는데, 쉬어가는 일본 불매 관련주, 불매 운동 관련주, 시장의 순환매 특성이라 봐야 된다. 오늘 제가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게, 불매 운동이 관련주가 빠지니까, 제가 모 언론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모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한국인의 근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있었어요.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저런 또라이가 있나? 왜그 말을 하냐면, 아니, 불매운동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불매운동이. 일본 불매운동이 이렇게 촥, 이제, 야, 그냥 일본 거 사, made in Japan 괜찮아? 아니잖아요. 사더라도 뭔가 좀 찝찝하고, 아직까지 그런 감정을 다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뭔가를 우리가 할 때, 일본 관련해서 한번더 생각을 해보고 구입을 하게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근데 불매운동이 끝나서, 이런 종목군들도 빠진다.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게 맞냐, 이 말이죠. 아니라는 거거든요. 아니라는 거죠. 불매운동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상로 전문가님, 왜 불매운동 관련주는 빠집니까? 이것은 시장의 순환매적인 부분을 봐야 돼요. 자, 아무리 터미네이터 같은 기계 같은 종목군도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이것을 반복하는 게 주식이에요. 그럼 아무 종목이나, 우리가 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된 기아차, 현대차가 좀 이슈가 되니까, 자,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보면 예전에 얘들이 2008년도에 엄청나게 올랐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와, 내가 여기서 샀으면 이게 이렇게까지 들고 있었으면 대박 났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시 2008년도에 돌아가서 2009년도 돌아가면 절대로 이 주식을 가지고 여기까지 못 들어갑니다. 혼자서는 상당히 힘들어요. 업황을 모르고서는 힘들다는 거죠. 사회적 변화를 모르고서는 힘듭니다. 여기에서 차트의 신호적으로만 우리가 판단해서 이걸 여기까지 들고 간다? 천만의 말씀. 그렇게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차트가 여기서 보세요.
이게 이렇게가 추세적으로 그냥 깨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할 건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기 20선 무너졌어. 어떻게 할 건데? 보유할 거야? 더 들고 갈 거야? 아니면 손절할 거야? 이익실현 할 거야?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데요? 손절할 거예요? 보유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팔게 되겠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또 올라갑니다. 이거 또 샀는데? 여기 샀는데 또 빠지죠. 어떻게 할 거야? 주식은 계속적으로 묻는 거죠.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더 들고 갈 거야? 들고 갈 거야? 아니, 홀딩 할 거야? 팔 거야? 계속적으로 묻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차트에서 등락을 확 거듭하면서 왔다 갔다 할 때, 결국에는 알아야 되는 것은 업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시장의 패러다임이 어떤 거가 쫓아가고 있느냐,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어떻게 되냐, 그걸 알아야 된다. 지금 일본 불매운동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일본과 이런 부분 자체가 쉽게 꺼질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지금 이 불매운동 관련주들, 자, 모나미 잠깐 볼까요? 모나미 언제부터 올랐습니까? 7월 3일, 7월 2일, 3일부터 올랐어요. 이미 한달 동안 시세를 이만큼 냈어요. 시세를.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이 단기간에 지금 2,500원짜리, 2,500원짜리, 옛날 같은 2,500원 담배 한 갑인데, 그 담배 한 갑짜리 종목이 9,000원까지 몇 퍼센트예요? 400% 좀안 되죠? 360%, 350%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올랐단 말이에요. 올랐단 말이죠. 그 지금 조정 나온단 말이죠. 지금. 그러면 이만큼 360%가 한달 만에 올랐는데, 이만큼 올랐는데 이게 조정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건전한 조정입니다. 건전한 파동상의 조정이라고 봐야 돼요. 자. 신성통상. 마찬가지죠. 1100원짜리가 단기간에 280% 올라서 거기서 조정이 나오는 상황인데, 마찬가지라고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뭐 하이트진로 뭐 이런 것도 지금 앞에서 봤던 이런 종목군들하고 하이트진로가 다른 게 뭐였어요? 결국에는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이 원활하게 들어왔던 기업이냐에 따라서 같은 불매운동이라도 수급에 대한 차이로 적게 빠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봐요. 이런 것들도 거래량 많이 없었으니까 올라왔다 또 그게 빠지지만 추세가 죽었다라고 보는 것도 힘든 거예요. 왜 이거를 보여드리냐면, 그러면 만약 일본 불매운동 이런 것들이 끝나고 수선물림 끝났다면 이런 것 종목군 다 같이 죽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에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지금 솔브레인이나 솔브레인, 자, 7월 달에 올랐던 게 불화수소 얘기 나오면서 솔브레인 맞죠? 포토레지스트 관련주가 7월 달 동진 세미캠. 7월 달에 올랐던 종목군들이 지금 어때요? 다 같이 놓고 보자고. 그게 8월 달에 지금 쉬고 있는 거잖아요. 후선. 7월 달에 올랐던 종목이 8월 달에 쉬고 있는 거야. 근데 7월 달에 안 올랐던 종목. 8월 달에 올랐던 거 종목. 8월 달에 올랐던 종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7월 달에 올랐던 종목 8월 달에 잠깐 쉬는 거고, 또 8월 달에 지금 오른 종목군은 좀더 시세를 내는 거고. 거기에 대한 차이, 순환매가 돌고 있는 과정인 거지, 시장에 의해서. 이게 불면도이 죽었다. 그래서 종목군들이 이제 빠진다. 지옥으로 간다. 밑으로 내려간다. 지하까지 간다.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항상 종목이라는 것은, 주식이라는 것은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연속적인 시세를, 지금은 곧장 한달 동안 냈기 때문에 지금 쉬어갈 뿐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종목군을 보면서, 아, 모나미 고가 권역에서 물렸는데 곧장 팔고 나가야겠다. 그러고 나는 이제 수산물 관련주 이제 사야겠다. 상당히 바보 같은 판단이죠. 왜?
수산물관련 이미 지금 7월, 8월 달에 시세를 이만큼 냈다니까. 근데 지금 또 들어간다는 게 맞냐, 이 말이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항상 우리가 반복되는 패턴을 조금 생각을 볼 필요가 있어요. 시장이 항상 순환매가 도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결국에는 모나미라든지 신성통상이라든지 시세를 한 번씩 냈던 불면동 관련주들이 다시 한 번 더 바닥권역에서 어느 정도 다지고 난 다음에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고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한 번씩 내겠죠. 대신에 그 시세가 제한적인 상승으로 움직여지겠죠.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흐름을 우리가 이 방송을 제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면서도 그런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타라는 거예요. 아, 어느 정도의 지금 트렌드 유행이 어떻고 지금 어떤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고 그걸 알고 계시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5G 다시 기지개 펼까? 오늘 5G 봐요. 결국엔 5G도 오늘 시에 또다시 반등 나오거든요. 자, 오늘 5위 솔루션 꼭 얘기하고 넘어가야 돼. 환경 방송 보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5위 솔루션 제가 이거를 방송할 때 우리가 여기서 했나? 여기서 했죠? 방송에서 8월 12일인가 5위 솔루션 분석하면서 실적 발표했다고 아나운서가 옆에서 물어. 제가 뭐래요? 이거 적어도 5만 5천 밑에 내려간다. 내려갈 수 있다. 방송에 제가 이거는 5만 5만 5천원 부분까지 내려온다. 기억나시죠? 이제 유튜브가 그게 좋아요. 옛날에는 기억나시죠 하면 다들 기억 말했나 안 했나 이렇게 하지만 이제는 다 영상에 남아 있으니까 제가 얘기했는 말에 더욱더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8월 12일 거예요. 오이솔루션 나왔던 게. 제가 요 자리 밑으로 내려간다. 요거는. 안 내려갈 것처럼 보여도 내려가더라. 항상 주식이 그렇더라. 급하게 쫓아갈 필요 전혀 없다. 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앞에서 요런 지지가 나왔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요런 자리로 요렇게. 그림을 요런 식으로 이제 그리면 좋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지지를 받을 것이다. 봤잖아요. 오늘 반등 나오죠. 강의 내에서도 제가 이 말을 했었죠. 오이솔루션이 여기 이런 자리에서 반등 나온다.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안 내려올 것 같지만 내려오거든요.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에 대한 지지와 저항이라는 게 반복돼서 진행이 되면서 설마 이 자리까지 오겠어 하는 자리는 반드시 옵니다. 종목이랑 항상 쉬었다 올라가고 쉬었다 올라가고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5G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쉬면서 어떤 분위기였어요? 아, 이제 이 종목군들이 다 죽어버리나? 이제 안 올라가나? 근데 또다시 오늘 시장에 또다시 다 반등 나오죠. 결국 시장의 분위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G 통신장비 업체들이 계속적인 5G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일시적인 부분에 뭐 한 달 두 달에 쉬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런 종목군들이 그냥 죽어버린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큰 장기적인 그림입니다. 지금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 5G 시장이 상당히 확장되고 있는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두 달 쉬어갈 수 있지. 근데 그게 종목이 맛이 갔다 뭐 그것은 고가 권역이 샀기 때문에 맛이 간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 조정이 끝나고 또다시 한 번 더 5G 관련해서도 이슈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형성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오늘의 이런 5G 관련주들이 전반적인 반등을 조금씩 붙였는데 이 5G 관련주들도 바닥을 조금 다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뭐 KMW 이런 것들이 지금 KMW, 오이솔루션 이런 것들이 대장주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늘의 상승을 조금 의미를 두고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업황적인 부분을 봤을 때 5G 업황은 여전히 저는 긍정적이다. 그래서 시세적인 부분이 연속적인 상승이 보일 수 있다. 지금 보면 우리로 이런 것도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사실. 하지만 이대로 이렇게 죽을 것인가, 그건 또 아니라고 봐야 되죠. 실질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뭔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도 열어놓고 볼 필요 있다. 뭐 인텔스 같은 것도 요금이 올랐는데 지금 주가는 또 오히려 빠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변화에 대한 가능성
그런 부분까지도 다 언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너 와이어리스 뭐 이런 것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관심주 같이 보시면 일단은 APS 홀딩스 요거 강조 많이 했습니다. 지금 AP 시스템, APS 홀딩스가 국산화 소재 관련이죠. 이런 거 봐야 되고요. 자, 계속 그냥 한번 같이 다 보겠습니다. APS 홀딩스. 네, 지금 요게 바닥에서 한번 쫙 올랐다가 쉬었다 다시 한번 올라가는데, 요게 좀더 넘어갈 수 있어요. 최소 그래도 12,000 이상까지는 가져야 된다고 저는 판단해요. 자, 그리고, 네페스. 네페스가 지금 현재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대장주 역할을 조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흐름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대안과. 지금, 뭐, 어제부터 이슈가 되는 것이 과기부 차관입니까? 어떤 분이 나오셔가지고, 뭐, 우리나라 과학의 자존심으로 뭐, 일본에 대한 부분을 뭐, 따라잡겠다, 뭐, 그렇게 하면서 막, 글썽글썽 하는 영상이 조금, 돌아다니던데요. 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자연과학 분야에 대해서, 순수과학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투자를 안 했던 건 사실이었고, 그런 부분이 바뀐다는 것은 이런 교구제 관련 업체들에 대한 주가도 좀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이 솔루션. 아까 전에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부담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에서 오늘 상당한 반등이 나타났고, 거기에서도 추세적으로 좀더 연속적인 부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 금요일 날 장이 올라서 끝나면 조금 뭔가 기분이 홀가분하죠. 뭐 이렇게 또 8월 달이 이렇게 마감이 되는데, 9월 달에는 좀 더, 서비스 개편도 있고, 그리고 여러모로 여러분들을 만날 기회가 좀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경제TV, 또 와우넷, 이런 쪽에서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뭐 계획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확정되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이 시간에,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자, 9월 달에는 더욱더 긍정적으로, 그리고 즐겁게 매매할 수 있도록 좋은 기업 많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